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 강원도 동해 우릉계곡을 가보겠습니다. 우릉계곡이 뭔가 신상치가 않습니다. 낯섭니다. 예, 우릉계곡 가면은 캠핑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산은 서철에 예, 템플스테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여기에 무릉반석 암각석이 있습니다. 이거 조선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서체로 되어 금낭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유림들의 뜻을 기르듯 여기 정자를 만들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차장에서 요거 2,000원 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호암소록 있는데 호암소 여기는 이 무릉반석 한 번도 붙여주네요. 이 호암소가 뭐냐, 호랑이가 이렇게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원래 호랑이 수영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죽은 계곡이고 하여튼 호랑이 왜 있나 보네. 잘 모르겠어요. 계곡 깊은데 이렇게 무릉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무릉반석이 뭐냐, 이 엄청나게 넓은 이 바위가 그냥 쫙 있어. 그게 물이 콸콸콸콸 내리네. 그것이 무릉반석이에요. 바로 옆에 금단정이 있죠. 아 보시죠. 지금은 제가 6월 중순에 갔는데 이렇게 깨달이 진달래가 핀네. 에 어쨌거나 이렇게 여름에는 물이 여기 엄청납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객들에 이 글을 적어놓은데 이름을 적어놓은 건지 하여튼 많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무릉반석 암각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무릉서원 무릉서는 예, 무릉서는 중대천석, 중대천석, 그 다음 두타통천, 두타통천, 그렇게 예, 도교와 불교, 유교, 이 세 가지 종교를 해놨답니다. 지금 여기 어디냐? 예, 무릉계곡입니다. 무릉계곡은 이 입구에서 시작해서 용추폭포가 나중에 나오는데 사마사 지금 나오네. 용추폭포까지 한 4km 정도 계곡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삼층 스타, 이게 보물입니다. 사마사의 보물이죠. 사마사는 원래 이 월정사의 말사예요. 신라시대에 이 자장이 이 당에서 건너와서 지었다고 하네요. 선덕여왕 1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학소대. 학소대가 뭐냐?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야. 엄청납니다. 저 산 위에서 바위로 해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 학이 날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여서 학소대라고 합니다. 예, 선녀탕이 있네요. 이 계곡 사이에 저렇게 있습니다. 학이 날아가는 모습,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안 보고 인생 계곡 봤다 그러면은 아직 계곡을 다 보신 게 아니에요. 한국의 멋진 계곡 중에 당연 천두 자리를 뺏겼다 또 탈환했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합니다. 여기가 봐도 그랜드 캐니언 저리 가라 하는 학소대. 자, 계곡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장군봉도 있고 병풍바위도 있고 빨바닥바위도 있고 쌍폭포도 있고 용추폭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음폭포도 있는데 잘 지나가겠습니다. 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 걸려. 두타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이 선조들한테 묵사발 당한 곳이 이 두타산 이 산성입니다. 저 위에 가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안 올라갑니다. 요것만 다 봐도 엄청난 시간이에요. 쭉 4km를 걸어서 쭉 올라갑니다. 갔다 왔다 하니까요. 이 가벼운 산책 겸해서 이렇게 병풍과 장군바위, 장군바위, 병풍바위 다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폭포 하나 나왔습니다. 뭐야?
양쪽에서 놓으니까 쌍칼이 아니고 쌍포. 이 쌍칼은 양손으로 칼 두 개로 대충 하니까 쌍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쌍포. 오른쪽에 물이 좀 세고 왼쪽이 좀 약하네요. 예, 지금은 아마 엄청 날 겁니다. 아, 여기는 물놀이는 하시면 안 되고, 저 밑에. 저 밑에 무릉반석 있는 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쌍폭포고요. 지나가서, 맞아. 용축폭포까지 보고, 무릉반석을 다 보는 겁니다. 무릉계곡.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용축폭포. 용추가 뭐야? 용이 축을 추고 하늘로 팍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용축폭포인데. 드디어 보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비야. 저게 용축폭포. 어우, 발바닥 바위. 나 발바닥 바위. 발바닥 바위는 발바닥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발바닥인데. 뭐, 전부 다 발바닥 바위. 어쨌거나 바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드디어 용축폭포가 나왔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바위들이 엄청납니다. 다 비추질 못하고 폭풍만 비춰서 그랬지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해에 있는 무릉계곡, 원래 신선이 산다 해서 뭐 신선계곡 무릉반석을 보셨습니다. 네, 쌍폭포와 네, 용축폭포 등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곳으로 또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